제목은 237에 관한 응답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고요. 그 교회를 올바르게 살리려면은 반드시 교회는 237과 통해야 되겠죠. 이 속에 있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중직자나 렘넌트가 다 그 237에 대한 언약을 잡고 함께 가야 되겠죠. 우리 다락방 운동도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전도 운동도 237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237은 단어는 다른 단어로 얘기하면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론적으로 한번 알아볼 게 뭐냐면요, 237을 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 뿌리가 우리 세 가지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교회에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 지금 우리 교회에 이제 교회를 갖다가 첫째 플랫폼을 깔아야 됩니다. 자, 근데 플랫폼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오직 복음이 플랫폼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우리는 흔히 플랫폼 하면은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시설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일단. 근데 교회를 이해하면은 답이 왜 플랫폼이 오직 복음인지 알 겁니다. 교회라는 건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성도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고요, 성도의 모임 장소를 흔히 이제 우리 교회라고 하잖아요. 자, 잘 보세요. 성도의 모임, 요걸 가리켜서 뭐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 장소, 이거를 우리가 처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처치라는 의미는 건물적 의미고요, 에클리시아는 사람 중심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건물 중심일까요, 사람 중심일까요? 교회라는 단어 자체는 사람 중심입니다, 사실. 자, 예를 개신교, 우리 개신교라고 하죠. 우리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초대교회를 잘 생각해보세요. 초대교회에 큰 성전, 이렇게 막 큰 건물, 이런 것이 있던가요, 성경에? 그거 없어요. 유대교는 예루살렘 성전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개신교, 우리가 잘 보세요. 초대교회는 성전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 중심이에요. 근데 이게 중세교회로 오면서 중세교회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유대교 비슷하게 성전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카톨릭은 성당을 짓는데 굉장히, 그래서 카톨릭은 교회 니꼬로 성당, 이런 개념입니다. 성당. 개신교는요, 교회 니꼬로 성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교회와 성도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사람이 그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건물적 개념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세 가지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플랫폼이라는 얘기는 사람입니다. 성도 개념이죠. 자, 우리가 교회에 사람들이 온다고 할 때,
그 건물을 보고 보인다고 합시다. 그게 교회로서 힘이 있겠을까요? 건물을 보고 보이면? 아닙니다. 복음으로 모여야 돼요. 복음의 결론 낸 사람. 그들이 모여서 복음 운동하다 보니 시설이 필요한 것이고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런 그 어떤 우리가 말하면 이제 건물이 필요한 것이지, 교회가 건물 중심으로 모든 걸 운영한다. 플랫폼도 건물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이 플랫폼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안 교회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안 교회 뭐 기가 막히게 무슨 뭐 뮤지컬을 잘한다든가 뭐 음악이 그런 사람들이 왔다고 합시다. 그건요, 그 뮤지컬이 뭐 조금 이제 실력이 어떻게지 그러면 다 떠날 거 아닙니까? 뭐 우리 교회가 엄청 좋은 장소에 있어요. 그러면 그건 그 장소 보고 온 거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복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한다고 할 때도 그 세계복음화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 된 사람이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에요. 그들이 모여야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통입니다. 당연히 237의 키는 소통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소통이냐? 영적 소통이야. 기도가 통하는 사람. 기도 제목이 통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237 운동할 수 있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을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잡은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근데 기도 제목이 안 통한다는 건 뭐예요? 성도들의 각자 기도를 들어보니까 다 달라. 다 자기 개인이 원하는 걸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이 모임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다 원하는 게 자기 개인의 동기나 욕망이나 어떤 야망이나 어떤 것들을 문제나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다 기도가 그렇다. 그 사람들이 모인 늘 세계복음화 하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기도가 소통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기도 제목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으로 소통된 사람. 초대교회는 그래서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할 때 그들은 138로 소통된 사람들이에요. 138로 소통이 됐으니까 그들은 그 개인인 빌립이 어디를 가든, 바울이 어디를 가든, 스테반이 뭘 하든 그들은 궁극적으로 다 같은 흐름 속에 통하는 거예요. 그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락방 운동할 때 우리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본부와 우리가 소통이 같아야 돼요. 메시지가 서로 다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거 다르고 본부가 추구하는 거 다르고 이후 저희 다락방 교회 하는 그 교회가 추구하는 거 다 다른 교회들이 모였다. 세계복음화는 절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유목사님 메시지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하나의 방향을 놓고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237 치유 서밋. 그래서 우리 계속 237 치유 서밋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시간표,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그것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같이. 왜냐? 기도 제목이 소통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일치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입니다. 그렇죠? 군대가 지도체계가 일사불란하면 그 군대는 굉장히 강한 군대예요. 근데 만약에 군대가 지도체계가 다 다른 각자 따로따로 어디서 지도를 받고 각자 따로 한다면 그 군대는 아무리 커도 힘이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 단체로서 어떤 면에서 기도 제목이 일사불란하게 통일돼야 돼요. 그래서 세계복음 237의 키는 소통이다. 어떤 소통? 영적 소통인데 기도가 통해야 되는, 그게 이해돼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세계복음화 절대 안 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를 키우는 거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안 됩니다. 그렇죠? 전에 어떤 렘넌트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 했는데 에휴 뭐 그러더라. 그때 그것도 대학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 아 뭐 목사님 애원교회 같은 교회가 막 한 두세 개가 있는 게 훨 낫대. 조그만 교회
있어봐야 있어봐야가 다뭐몇명 되지도 않고 어떤 교회는 교인 막 10명도 안 되고 막 해가지고 무슨 세계복음화냐고. 예원교회 같은 교회 10개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절대 못합니다. 뭐냐면 전 세계 작든 크든 모든 교회가 각 곳곳에 똑같은 메시지를 소통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문식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한 사역 보면서 참 귀한 사역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교회 없어요, 사실은. 그죠? 원래 그분이 사할린에서 목회했었거든요. 사할린에서 목회하다가 거기서 이단 시비에 걸려가지고 그것도 뭐 사실은 이단 시비에 질투한 거지. 주변 교회 다른 교단 사람들이 질투한 거예요. 왜? 정문식 선교사님 교회가 계속 부흥하니까 자기들은 선교하러 온 지도 꽤 됐는데 교회는 부흥 안 돼. 근데 정문식 선교사님 교회 막 부흥하거든. 아, 저 질투해도 저거 너무 부럽고 질투하는데 그때 마침 이단 시비 딱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다 가지고 다 달려들어 가지고 막 고발해 가지고요. 정부에도 고발했어. 그래서 고발할 때 그렇게 고발했대요. 이상한 교회라고. 자기들은 맨날 같이 교제하고 밥 먹고 돌아다녔던 주제에 그 바람만 부으니까 이상한 교회라고 계속 공격하고 막 투고 계속 한 거야. 막 그래가지고서 졸지에 떠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간게 우크라이나 간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생각했대요.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되겠다. 나는 여기 그냥 순회 사역자.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갈때딱 정리하고 가셨어요. 나는 순회 사역자다. 그래가지고 아예 교회 소속이 없어. 그래서 아무나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딱 들어가서 난 한국에서 온 선교사인데 난 여기에 여러분을 도우러 왔다. 처음에는요 다 경계하더래. 이 사람이 나를 도우러 왔다고 했다. 교인들 데리고 나가지고 교회 개척하면 어떡하나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전부 다 마음을 딱 닫고 정문숙 선교사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가가지고 뭐 했냐? 그 목사님이 하는 거 무조건 도왔대요. 처음에 한 1년을 그게 자기 생각을 딱 내려놓고 목사님이 하는 거 시켜 뭐 이상하든 뭐하든 뭐 수련회 간다고 무조건 제일 먼저 음식 싸가지고 가고 뭐 하면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완전히 믿더래. 아, 이 사람은 우리의 어떤 이런 목회 내 목회 방침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마음을 탁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탁 놓는데 딱 이제 그분들도 어디 갈거 아닌가 그들이 저기 정문식 선교사님한테 부탁하더래요. 여기 애들 이렇게 교육 좀 시켜달라고. 정문식 선교사님이 러시아 잘 못하거든요, 러시아말. 근데 이제 이분은 용기가 하늘을 찔러요.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조지아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조지아 말도 못해, 러시아 말도 인사하는 정도밖에 못해. 그런데 세미나를 잡는 거예요, 2시간짜리를. 그리고 본인이 하는 거예요, 세미나를. 2시간을 어떻게 하는지 난 모르겠어. 이야, 대단하대. 러시아 말, 한국말 반 섞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막 섞어서 해요, 막. 막 섞어서 하는데, 성경은 같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써요. 쓰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아는 단어는 자기가 러시아하고 모르는 거 한국말 섞어가지고. 근데 그 케이팝의 영향인가 봐. 한국말 영어 섞어도 사람들 좋아하는 거. 다 사람들이 막 아멘 아멘 막 그래요. 그 난이 앉아가지고 저걸 얼마나 알아들으려나. 근데 반응이 와요. 다음에 또 와달라고. 기가 막히더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통역자 붙여가지고 우리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 문열땐 그렇게 열더라고. 막 한국말 러시아말. 근데 나중에 올때 물어봤어요. 목사님 한국말 러시아말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성령이 역사할 거라는 게 일단 자기는 그 믿는데 성령이 역사할 거다. 성령이 하여튼 뭐 알아듣도록 하시겠지요 라고 하더라고. 두 번째가 있대요. 뭐냐면 상상력으로 해석할 거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쟤들이 못 알아듣는 것이 문제지 전한 사람이 문제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상상력을 할 거라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못 알아들었구나. 그래서 다음에 꼭 들어야지. 그 마음을 딱 표정을 보면 안 돼요. 듣고 싶은데 못 듣고 있지 니들 이런 마음 딱. 두 번째 갔을 때는요 사람들 자세가 엄청 좋아요. 왜? 자기들 알아듣는 말로 하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막 세미나 한 거예요. 그게 일단 그 목사님들이 안도가 되는 거예요. 왜? 러시아 말을 완벽하게 못한다는 게 안도가 돼요. 러시아 말을 너무 잘하면 뭔가 이 사람을 이렇게 구슬리고 이렇게 인본주의 쓰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런 게 문제거든. 그런 말할 수가 없던 거예요. 오직 자기가 아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단어들 성경적인 용어들만 팡시했던 거예요. 그것만 딱.
나머지는 그냥 듣든지 말든지 막 하시잖아요. 한 시간을 다 채우시더라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거기서 그 교회들을 소통시킨 거예요. 다 교단이 다 달라요. 교단이 다 다르고 목사한테 성향이 다 달라. 그런데 모든 교회에 가서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만 모든 교회에 가서 계속하는 거예요. 소통시켜버린 거예요. 거기서 교인들이 다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으니까 그날부터 뭐예요? 어느 교회에 가서 세미나 해도 이분들이 사람들 걸로 보내는 거예요. 왜? 동일한 메시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 이렇게 많은 교회가 문이 확 열린 거예요. 기가 막히죠. 소통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소통시켜. 자, 소통입니다. 세 번째. 미디어입니다. 이거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뿌리인데요. 미디어는 대표적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냐면 바울 서신 있죠. 14개. 이거 그때 당시에 굉장한 미디어죠. 이게 하나의 메시지로 전 세계 그 다 지중해 연해 다 쫙 통했죠. 지금 유 목사님이 지금 본부 메시지를 계속 정리하는 것이 뭐냐면 메시지를 지금 우리 그 훈련 교재를 이렇게 통일하는 것도 이걸 가지고 소통시키는 거 미디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훈련 교재 메시지를 다 통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됩니다. 자, 본론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237입니다. 이 237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한 거예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기서 보면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세계복음화 237을 놓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도 이거 놓고 부른 거라고 봐야 돼요. 창세기 22장 18절 한번 보세요. 거기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 주는 말이에요.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천하 만민 창세기 26장 4절 한번 볼게요. 거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계속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천하 만민.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에 보면은 이게 열 가지 재앙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열 가지 기적도 결국은 237을 염두에 둔 거예요. 나중에 라합이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 너희들이 여기 쭉 왔던 사건들을 그들의 소문만 듣고도 간담이 녹았다. 이미 그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에요. 237을 염두에 둔 사건이다. 또 하나는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입니다. 이것은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것도요, 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다 알았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건은 언제나 237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모든 사건들을 일으켜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들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늘 우리의 중심에는
세계복음화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작든 크든 연결시켜야 돼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전공 분야 공부도 237을 어떻게 연결할까? 전 그거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 안 하면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우리나라 자체가 수출해서 먹는 나라인데 237하고 연결 안 되면은요, 우리 안에서 경쟁해야 돼요. 그것 자체도 굉장히 불리해요. 237로 가야 됩니다. 237 다. 특히 우리나라는 237과 연결됐기 때문에 먹고 이렇게 살아난 나라예요. 그죠? 우리나라 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완전 진짜 우리나라 같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진짜 땅 파가지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희한하지, 휴전선 너머로 가면요 석탄도 엄청 많고요. 거기는 뭐 휘토로 그, 아주 그 특이한 그 이런 광물질 이런 것 북한에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휴전선 밑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그 옛날에 그 공룡이 위쪽에만 살다 거기서 죽었는가? 어떻게 아래쪽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아래쪽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북쪽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뭐죠? 237과 소통됐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나마. 이게요.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의 모든 직업도 237과 연결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뭐 좀 BTS인가 뭐 K-POP 이렇게 다 237과 연결된 거잖아. 어쨌든 K-POP도 그렇고. 전부 다 뭐 드라마부터 다. 그렇죠? 그 237을 연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장사 그렇게 안 됐던 그 팔도 도시락이 러시아가 가지고 대박 쳤잖아요. 237로 가가지고 팔도 도시락. 그래서 러시아 가면요 도시락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이름을 도시락이라고 써있다. 영어로 도시락. 근데 그게 이제 그 나라에서 엄청 팔린 거지. 그래서 팔도가 그 러시아가 가지고서 대박 쳐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농심이 다 잡았는데 팔도가 살아난 것은 그 도시락 그거 팔아가지고 된 거야. 그러니까 237하고 연결 안 되면 사업도 모두 다 문 닫아요. 237 연결 쫙쫙쫙 해야 돼. 그런데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다니엘이 그죠? 뜻을 정하여. 근데 그때 당시에 다니엘이 있었던 바벨론, 그거는요 최강대국이에요. 그죠? 그 강대국이 얼마나 컸는지요. 총리들이 각 나라에 있고서 그리고 전체 총리 또 사로 세우고 이 정도로 엄청난 나라였어요. 그 나라를 왕들이 네 명을 바뀔 동안에 다니엘이 거기서 영향을 줍니다. 237과 연관된 사람이요. 이 사람은 237을 본 사람이에요. 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다니엘이 가가지고 언어가 됐겠다. 말이 안 됐으면 살아났겠어요? 히브리 말도 했겠지만 그 나라 말도 했겠죠. 그래서 언어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어 좀 해야 돼요. 다 영어도 하고 하나씩 언어를 한두 개씩은 좀 할 줄 알면 좋겠더라고요. 그 237사람 만날 건데 앞으로 계속 언어를 해야 돼요. 언어 안 되면 만나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손짓발짓하게 우리는 되지만 이게 정말 답답해요. 세상에 제일 답답한 게 이거더라고. 손짓발짓. 외국 나가면요, 외국 나가봤잖아요. 그럼 막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막 달려와가지고 사진 찍자고 그러거든. 근데 뭐 말을 할 줄 알아야지. 말을 할 줄 모르니까 수화밖에 못해. 수화. 그래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이러고 그런 건데 참 답답한 노릇이지. 진짜 짜증나요. 내가 나 자신한테 짜증나. 어떻게 말 한마디 못하냐. 내가 아르메니아 가가지고 내 있던 그 호텔 앞에 거기에 블랙버거라고 있어요. 러시아 그 체인점인데 진짜 버거 맛있거든요. 진짜 맛있고 정말 맛있었어. 잊을 수가 없어 그 맛을 지금도. 블랙버거. 근데 그 버거집을 간 거예요. 왜냐면 다른 건 내가 먹을까 애매하더라고. 아르메니아 음식은 다 고기라 다른 건 내가 참 안 맞고 햄버거나 먹자고 갔거든. 딱 갔는데 거기 카운터에 있던 사람이 엄청 많아요. 사람이 많아서 줄 서가지고 기다리는데 내가 섰더니 거기 있던 카운터에 있던 아가씨가 뭐라고 말하더니 코리아냐는 거예요. 막 그렇다 했더니 욜로 오래. 코리아라고 했더니 욜로 오래. 그랬더니 막 그 이렇게 따로 주문받아서 그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근데 알 수가 있어야지 뭔 말인지. 그래서 적어달라고 적어. 답답한 거예요. 이 아가씨는 나보고 영어 할 줄 아냐는데 영어인데 모르잖아요. 뭔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니까. 근데 내가 보니까 한국인하고 뭐 연관이 좀 있는지. 뭔가 나한테. 그러면 얼마나 내가 선교하러 가가지고 그런 사람하고 말 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얘기도 하고. 이건 버거만 꾸역꾸역 먹구나. 이 답답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 언어가 안 된다는 건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2, 3, 7을 준비해야 돼요. 렘넌트들, 렘넌트로 하세요. 뜻을 정하세요. 뜻을. 내가 언어를 하나 하리라. 뜻을 정하라. 좀 언어 좀 해보세요. 이번에도 우리나라 그 무슨 뭐더라? 기생충은 아니고 빠찡꼬에 나오는 그 그래 빠찡꼬. 빠찡꼬? 예, 빠찡꼬인가 빠찡꼬인가 하여튼 거기 나오는 여자 그 탤런트도요 영어를 그렇게 잘하더라고. 그 유학 간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한 거래 그냥. 참 그거 보면 신기해. 요즘에도 이제 영어 웬만하면 다 잘해. 그러니까 뜨는 거예요. 걔를 왜 썼을까? 영어 할 줄 알아서 쓴 거예요. 걔. 그 얼굴은 그냥 평범하더만. 근데 걔보다 이쁜 얼굴이 얼마나 많아. 근데 영어 한다는 이유로 내가 쓰지 않았을까 이 생각 들어요. 그래야 감독이 뭐 통화될 거 아니야. 그 얘기가 될 거. 근데 얼굴은 예쁜데 영어를 못하니까 못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237과 통해야 돼요. 뜻을 정하라. 우리 랩런트들 지금부터 영어 공부를 하든 뭐 언어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영어 못한다는 이유로 언어 안 된다는 순간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니까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모든 족속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만민에게 이게요 성경 전체에 굉장히 일관돼 있어요. 전 세계를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마지막에 주님이 아예 땅끝까지 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 3, 7의 캐릭터를 가져라. 내 생각에는요, 유교적인 사고는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 캐릭터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유교적 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 가부장적인 사고 막 이런 거. 여러분 이게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계복음화 절대 안 돼요. 그 문화에서 거부감 있으면은요 전도 안 됩니다. 그죠?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문화를 봤을 때 어느 나라 가서 그 나라가 익숙해야 돼요. 그 문화가 아주 자연스러워야 돼요. 캐릭터가 안 된 사람은 죽어도 안 되더라고. 고집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외국 갈 때 꼬치장 들고 가는 사람들 이거 절대 이거 캐릭터가 절대로 이게 2, 3, 7 안 되게 돼 있어요. 꼬치장 들고 가지고 꼬치장 퍼먹고 앉아 있고 된장 가지고 된장 퍼먹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2, 3, 7이 돼요? 캐릭터 자체가 그 나라면 그 나라 음식을 먹어야지 캐릭터가. 자. 그래서 가가지고요 그냥 먹다 보면은 첫날이 이상하지 두 번째 세 번째 먹다 보면요 다 그 아, 이 사람들 이 맛으로 먹는구나 저 맛으로 먹는구나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괜찮아요 먹어야지. 그 캐릭터가 좀 이렇게 딱 글로벌해야 돼요 캐릭터가.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뭐라고 나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그 시대에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거의 모르고 살 때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3장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 시대의 남녀 차별이 어마어마했고요. 이 시대의 자유인과 종, 이 격차는 어마어마했어요. 이 시대의 유대인과 헬라인, 이건 서로 얼굴도 대면하지 않으려고 했던 시대예요. 이것을 다 초월할 수 있는 하나. 이게요,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우리나라요, 지금부터 한 100년, 150년 전만 해도요, 여자가 남자하고 아버지하고 그 저기 엄마가 겸상 안 했어요. 엄마는 부엌에서 밥 먹고 아버지는 방 안에서 밥 먹었어요. 그거 아세요? 여자들은 부엌에서 밥 먹어야 됐다니까. 어디 감히 여자가 어디 감히. 그리고 선거도 못하게 했어요. 어디 여자가 감히 선거를. 그 여자는 그냥 완전히 그냥 뭐 소보다 그 밑에 좀 우위, 돼지보다는 우위고 우위보다는 이렇게. 하여튼 사람 취급 안 했다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그래 이걸 막 웃기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였던가. 지금부터 몇백 년, 아니 100년, 20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근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이때 뭐라고요?
하나래요. 캐릭터가 기가 막힌 캐릭터예요. 2, 3, 7 할 수밖에 없는. 이게 기적 같은 말이에요. 이 성경에 이게 지금 우리는 우습게 하지만 이게 몇백 년 전에 아니 백 년 전에 우리 교회 우리나라 아니 그 나라 시대 사람들이 읽어도요. 야 이거 검은 거 같아 지워. 이렇게. 어떻게 이게 같을 수가 있어 이게. 그래서 뭐예요. 이거 오려네 여기 그랬을지도 몰라요. 캐릭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0절 보세요. 이게 캐릭터를 바꾼 거예요.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어떻게 했죠? 처음에 19절에는 이렇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보로 와서 안디옥까지 일어나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 아직 이게 글로벌 2, 3, 7 캐릭터가 안 만들어져 있어.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해. 딱 캐릭터를 확 바꾼 거예요. 아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리 가지고 우리 도태된다. 그러니까요. 이거 바로 막 갱신을 팍 한 거예요. 2, 3, 7 캐릭터 만들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안 하면 노예되는 거예요. 노예.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을 선민사상이라는 거로 복음 전하지 않으려고 안 했으니까 나중에 노예를 끌려가고 포로를 끌려간 거예요. 만약에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 요나 보세요. 요나. 요나 같은 수준의 생각만 가지고 있다. 유대인들이 다. 그러면요. 그 노예 포로 끌려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면. 이게 안 태어나면 큰일 나. 이게 팍 이게 이제 막 글로벌 해야 돼요. 생각이. 모든 걸 다 의외로 잘 안 될 때도 있죠 여러분. 네, 근데 해야 됩니다. 내가 케냐 갔을 때 처음에 케냐 갔는데 그건 있더라고. 그 중국인한 전도하고서 딱 나왔는데 중국인들한테 전도하고 딱 나왔는데 공장 앞에 흑인들이 그 거기에 케냐 젊은이들이 너무 일자리가 없으니까 공장 앞에 사람들이 까마귀처럼 쫙 앉아 있어요. 그래서 공장 안에서 누가 하나 다쳐가지고나 아프거나 그러고 나가면 바로 그냥 그 공장장이 나가지고 거기서 아무나 너 들어와 그러면 걔가 들어가면 걔는 일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앞에 사람들이 그 정문만 쳐다보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 다치기를 바라고 나를 좀 불러달라고 하고. 그런데 우리가 들어갔다가 딱 나오니까 바로 우리 공장장 그 사람인 줄 알고 중국 회사니까 우리 중국에 같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내 차로. 그 케냐 그 젊은이들이 인산인해로 확 달려드는 거예요. 막 나 좀 이렇게 써달라는 거지. 송회사님이 무섭다 야 그러더라고. 본인도 막 달려드니까 몇백 명이 창문을 쫙 내려가지고 통역이 있었죠. 옆에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싹 빠져나 우리는 당신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그 몇백 명 된 사람들이 쫙 빠져나가고 딱 대여섯 명만 거기 자기들은 듣고 싶다고 따르더라고. 근데 당연히 들어야 돼요. 왜냐 하루 종일 앉아서 기다리는데 한 번도 부름을 못 받을 때도 있거든. 야 그거 약간 슬픈 게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요 음악 틀어놓고 춤추고 놀고 그리고 하여튼 거기가 하나의 그 파티장이에요. 젊은이들만 모여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문 열리면 쫙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 닫히면 다시 여기서 파티하고 놀고 춤추고 그러다가 또 문 열리면 쫙 하고. 그런데 하루 종일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와서 우린 예수 전하러 왔다. 그리고 저 나무 밑에서 우리가 전할 테니 걸로 오시오 그랬더니 어차피 뭐 춤추고 노는 판인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로 왔어요. 한 20명 정도 갔다고 왔더라고. 와서 딱 둘러 거기서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진짜 3명이 영접을 했어요. 거기서 3명이 영접을 하고 이름 적어주는 것도 자기들 막 이름도 되게 예뻐요. 뭐 소피아 뭐 이런 거. 그래도 그 이름 딱 적고 그걸 그 선교사님 가지고 갔어요. 그 주위에 그 자매 3명이 그 교회에 나온 거예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거기 신앙생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 이 중국인 자매가 그 교회에 그때 영접하고 나와서 중직자야. 와서 교회에서 보니까 거기 케냐 젊은이 3명이 있거든. 그리고 이제 같이 밥 먹고 친해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들도 그 회사 가고 싶었던 애들이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3명이 스카우트 돼가지고 바로
가가지고 중간 간부로 들어갔지. 그 흑인들 관리하는. 야, 복음의 모든 문이 다 열린다. 복음에 모든 게 다 있어. 복음 안에. 기가 막히더라고. 김동규 선교사님 나중에 말했더니 그 세 자매 그냥 교회 잘 완전 제자 됐어. 그러니까 글로벌 이 이거 안 되면요 그냥 거기서 평생 그냥 그 문만 쳐다보고 인정이 되게 돼. 복음 안에서 딱 튀어야 돼요. 그 자매 그 우리가 메시지 그렇게 줬거든요. 당신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해결이고 당신의 미래를 열릴 것이다. 그리고 당신들 케냐를 놓고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세계 복음화 해야 된다. 당신들 여기야. 아, 나 그날 보는데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거기서 한쪽에서 그 신발을 만들고 팔아요. 거기 신발 만들어 팔아 그 자리에서. 나 그래서 신발 어떻게 만들었더니 타이어죠 타이어. 그쪽에 또 폐 타이어. 그거를 발 대고 그려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가위 그 칼로 잘 든 칼로 이렇게요. 그래서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쪼리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나라도 뭐 1달러인지 팔은 그것이 다 그 쪼리 신고 있는데 그게 다 그 폐타이어 신발 신고 앉아 있는 거야. 야 가슴 아프더라고. 신발이 없어서 저거 신고 있구나. 알고 봤더니 다 케냐에 그 나이로비에 대학 나온 애들이야 거의 다.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앉아 있더라니까 너무 비참하죠. 참 안타깝더라고. 참 오래전 얘기인데 그러니까 237 캐릭터 빨리 다. 거기 있는 그 젊은이들도 캐릭터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오면 빵이나 먹으려고 불려들었지 딱 캐릭터가 되는 아이들 세 명이 딱 와가지고 복음 듣겠다 딱 그 아이들이 된 거예요 결국. 자, 두 번째 237의 그릇입니다. 이제부터 그릇 준비해야 돼요. 왜냐? 237을 살릴 것이고 237 갈 거니까. 근데 진짜 우리나라는요. 지금이 우리 여러분 우리 엘멘트들은요. 최고의 황금기 같아요. 그 대한민국 조선 5000년의 역사 같은 당군 내 이래 당군 역사 이래 당군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산 적도 없고 이렇게 전 세계에 알아준 적도 없어요. 우리는요. 지도상으로 딱 보세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도 제일 끝 쪽에 있어요. 그래서 극동 아시아라고 그런 거예요. 동쪽에서도 제일 끝. 거기에서도 러시아는 광대하지만 러시아는요 중심은 유럽에 가 있어요. 이쪽은 꼬리 쪽이에요. 여기는 사실 관심도 없는데요. 중국도 엄밀하게 하면 황해 건너서 그쪽에 중국의 중심이지 이쪽은 그냥 관심 없어요. 우리끼리만요. 우리끼리만 이렇게. 자, 그랬던 이미 이 나라가.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르는 나라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한국 정말 어마어마해요 지금. 그죠? 이때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준 거예요. 전 세계를 나가라고. 나는 이게 복음 하나 알았다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이렇게 키웠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많지만 여러분 그런 나라들 중에 영향력 전혀 없는 나라 엄청 많습니다. 몰디브가 저 태평양에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뭐지? 몰디브가 그 유럽이 거기 있더라고. 237 그릇 준비하세요 지금. 그래서 보좌화 이건요 모든 현장을 보좌한다는 얘기는 내가 모든 현장을 하나님의 눈 복음의 눈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의 눈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나의 눈이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세계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나 자신이 언제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화입니다. 이 사실화는 뭔지 아시죠?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내가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준비돼 있어야 돼요. 마음만 부엉 떠 있는 게 아니고 사실화해야 돼요. 이것을 놓고 지금부터 그릇 준비하라. 저는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 내가 여러분 나이면 진짜 언어 준비 진짜 하겠어요. 뭐 1만 시간에 뭐 법칙 얘기 좀 나오잖아요. 영어 딱 한번 해보세요. 언어. 그리고 그 전 세계 문화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요. 공부하세요. 문화 공부 이렇게. 전 이번에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독일을 그 무슨 대학이던데 그 대학 가서 학생들한테 인터뷰를 했거든요. 인터뷰를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아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진짜 나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이 아가씨인데 전 대한민국에 관심이 많대. 그러니까
어떤 데 관심이 있습니까 했더니 판소리에 관심이 있다. 아, 난 독일 여자가 한국 판소리에 관심이 있다. 흥부전부터 막 그 어떻게 했더니 그 유튜브로 혼자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야 나는 이제 K-POP 해가지고 이런 유행 가사만 줬더니 아니야 어떤 사람은 한국 역사에 관해 관심 있고 그다음에 한글의 역사 세종대왕 얘기 그거 보면요 아 이게 조금 다른 나라 애들도 이렇게 세계에 대해서 생각과 관심 있고 뭔가 준비를 하고 있구나 도리어 우리나라 아이들이 도리어 무관심해요 세계에 대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책도 좀 읽고. 전 세계 문화가 어떤지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들이 영적 문제가 뭔지 공부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래 준비하시라니까. 237 결론입니다. 아, 나는 이런 생각이 돼요. 복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수준이다. 이게 조금 남들이 보면은 오그라든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그 사람의 입장인 거고 나는 내 자신의 이런 당당함과 자부심이 있어야 돼. 내 복음을 알았다. 나는 최고의 수준을 가진 사람이다. 이거 놓고요. 이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아니 내 자신이 아주 초라하다는데 무슨 237 어떻게 살립니까? 당당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두 번째입니다. 세상에는 틀린 것도 참 많아요. 다른 것도 많고. 그죠? 틀린 거, 다른 것. 너무 많죠. 이것들을 수용하면서 거기에다가 참다운 답을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 나오고 다르다고 해서 거부하고 에이, 난 저렇게 안 해요. 그러면 절대요. 이게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 이 생각이 안 돼요. 다른 점들을 차별을 두면 안 돼요. 수용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다른 건지만 그 사람은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이런 마인드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있구나 수용하는 겁니다 다 그렇다고 내가 그대로 산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을 볼 때 뭐 능력 있는 자, 무능한 자 다 있겠죠. 이상한 자, 성격이 애매한 자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데 이유가 있어요. 사람을 구분할 수는 있어요. 이건 이런 스타일, 이런 이상 구분할 수 있으나 차별을 하면 안 돼요. 차별이라는 얘기는 사람을 차등 둔다는 거예요. 차등 두면 안 되고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같은 계획 속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같은 계획 어떤 면에서 같은 수준으로 본다라는 표현도 되는데 하나님의 같은 계획 속으로 모든 사람을 봐라 사람을 함부로 막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렘넌트들 중에 가장 그 캐릭터 237 캐릭터가 안 된 사람은 뭐냐면 누군가를 왕따시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캐릭터 자체가 글로벌 캐릭터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른 점을 차별해버리면 왕따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다른 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그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렘넌트는 이거 잘 못하더라고 나하고 좀 다르면 쟤 이상해 이러더라고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캐릭터를 만드신 거예요 그 이해하면 돼요 다 그런 걸 잘 이해 못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들이 정확하게 또 우리 중직자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말 237 살리는 교회, 237 살리는 우리 성도, 237 살리는 우리 중직자와 렘넌트가 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